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막 계속 몸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길을 의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연휴를 한 주 앞둔 금요일이죠. 다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대저택 라디오로 찾아뵙는데요. 네, 이제 어느덧 또 한 번 계절이 바뀌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신가요? 한숨 한번 돌리면서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볼까요? 연초에 와 벌써 2023년이다 이러면서 의지를 다지고 한 해를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래도 그간 저와 함께 결코 아깝지 않은 봄, 여름, 가을 초입을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몰입 그리고 쉼이라는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몰입과 쉼을 한 세트로 반복하면서 이걸 그 다음 한 세트 또 그 다음 한 세트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맺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힘들고 애매하게 쉬고 애매하게 집중하면 계속해서 갈등과 긴장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몰입과 쉼을 여러분 스스로 정한 적당한 비율로 계속 반복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도 그러니까 최소 노력의 법칙에 따라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목표에 도달해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몰입과 휴식이라는 한 세트는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일단 무엇을 하느냐보다 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살펴본 론 무어의 결단 속 인사이트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은 일단 하루를 뭘로 채울지 굉장히 자주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꼭 해야 할 것들을 단어의 형태로 나열하실 것 같은데요. 운동, 명상, 독서, 커피 마시기,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항목들을 비워진 시간에 그러니까 특별한 스케줄이 잡혀있지 않은 시간에 끼워 넣으실 겁니다. 아니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아침에 명상, 운동, 책 읽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좋다는 말을 듣고 무리해서 막 새벽 5시 기상을 목표로 잡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하루를 여러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악기로 하나의 클래식 작품을 완성한다고 해볼게요. 각자가 낼 수 있는 클라이막스, 언제 고조될 건지, 언제 잔잔해질 건지 진짜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가장 일어나기 좋은 시간, 커피 마시기 좋은 시간, 언제 집중력이 제일 좋은지, 식사 시간은 언제가 적절한지, 가장 잘 맞는 커피 맛은 무엇이고, 잠드는 시간은 언제가 가장 적절한지, 언제쯤 동료와 나가서 산책을 해야 머리도 다시 좀 맑아지고 컨디션도 회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딱 며칠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 중에 에너지의 파동이 언제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 할지보다 언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동안 진짜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 왔던 난 왜 일찍 못 일어나지? 난 왜 아침 운동을 못하지? 와 같은 정말 있으나 마나한 죄책감 싹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들은요 정말로 내가 나를 진짜 모르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무관심이 극에 달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자 생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수많은 경제 경영 자기개발 서적을 통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 4시에 기상하고 하루 6시간 이하로 잔다. 네 여러분, 이런 지침 혹은 경험담은요 가령 이런 분들에겐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순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평소 자기개발이나 마인드셋에 대한 관심 같은 거 아예 하나도 없는데 성공을 하겠다,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께는 좋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행동 지침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안 지키거나 못 지켰을 때 오는 죄책감과 패배감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 스스로와 할 수 있는 좋은 대화들, 정말 보석 같은 그 대화들을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버려야 할 나쁜 것, 채워야 할 좋은 것들 전부 다 알려드리고 이제 그걸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어디까지 해낼지는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정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하루, 한 달, 1년간의 그 템포를 직접
정해보세요. 저자들의 생각과 습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는 게 바로 여러분만의 템포로 여러분 삶에 거부감 없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면밀히 관찰도 하고 보살펴주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유독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한두 시간 정도 더 자야 그날 하루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과물들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적의 수면 시간이 밤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인 사람도 있습니다. 낮잠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죠. 오전이 활력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요. 밤에 더 정신이 또렷해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죠. 각자에게 최고의 커피는 무엇인지, 몇 시에 커피를 마시면 좋은지, 몇 시에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은지, 적절한 수면 시간과 가장 활력이 넘치는 때는 언제인지, 무기력할 때는 언제인지 다 직접 정해서 여러분만의 악보를 그려가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이렇게 그린 악보가 제일 듣기 좋다고 했으니까 내 인생 악보도 그냥 저거랑 똑같이 그려야지. 이뤄지는 맛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체 리듬을 파악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클라이막스 순간을 정하셨다면 이제는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걸 고의적으로 이용해서 몰입과 휴식이라는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법을 창시한 사람은 프란체스 시릴로라는 일명 시간 전문가인데요. 그는 수없는 도전 끝에 자신에겐 밤새워 공부하는 게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토마토 모양으로 생긴 주방 타이머로 10분을 설정해 놓고 그 10분 동안은 진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 모양의 시계를 보고, 토마토가 이탈리아어로 포모도로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이것도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25분 몰입, 5분 휴식 세트가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시간 단위로 몰입한 다음에 좀 더 길게 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루에 이 세트를 몇 번씩 반복하고요. 만약에 내가 집중력이 좀 짧다 하는 분들일수록 짧은 템포로 시작해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요, 이것마저도 막 강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랬으니까 1분 1초를 다 지켜서 억지로 해낸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끊어서 좋은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게 목적이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루의 마지막에 오늘 한 곳도 없는데 지친다 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잘 마무리한 느낌이 들도록 이건 역시 알아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강도 높게 깊게 집중한 다음에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올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저자는 이걸 진공 번영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감정 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감정,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바란다면 과거의 짐을 먼저 빼서 비워둬야죠. 들을 공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인생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또 다시 채워지는 것들의 반복이라고 하거든요. 삶이 나아진다는 건 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점점 더 좋은 것들로 바뀌어 간다는 의미인 거죠. 가끔씩은 마음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수월하고 태평하고 조화롭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걸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삶의 템포가 바로 몰입과 쉼의 반복이니까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이 일 저 일을 한 번에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력을 다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할 것들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오직 그것 단 하나에 집중하셔야 한다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약간은 색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저자의 조언에 따르면 전력을 다할 땐 투트랙으로, 즉 여러분에게 100%의 에너지가 있다면 80%는 여러분의 강점에 집중해서 최고가 되고 나머지 20%는 여러분의 중대한 약점, 그런데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할 것들의 가지수를 줄이셔야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삶 말고요. 심플하게 하려고 유지하십시오. 심플하게 해야 여러분은 타고난 그 기질을 진짜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미 형성된
나라는 사람을 그 근본부터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애쓰는 것보단 여러분이 가진 타고난 그걸 찾아서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바뀐다는 의미가 사람 자체가 무슨 돌에서 바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바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저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셀프 한계가 가짜 한계라는 것만 눈치채면 여러분이 타고나면서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몰랐던 것, 발현되지 않았던 것들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텐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도 바로 이거고요. 여러분의 타고난 바로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사실 원래부터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냥 그겁니다. 잔디는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죠. 다만 잘 자랄 환경에만 있어준다면요. 물고기는 헤엄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헤엄 잘 치잖아요. 그 공간이 너무 좁거나 자기를 위협하는 최악의 환경이 아니라면요. 이건 다 이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에만 적절하게 잘 있어준다면 여러분은 몰입과 쉼, 그 템포로 한 가지 일만 반복해줘도 여러분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목표가 수월하게 물리적 형태로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잘하는 게 없는데요. 말씀하시는 건 아직 그 환경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아직 다듬어지지 못해서, 눈치채지 못해서, 발현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타고나길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포인트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환경 탓입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일해야 되나? 나도 환경만 뒷받침해줬으면 진짜 이렇진 않았을 텐데,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조차도 다 환경 탓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 자신을 전락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 탓을 떠나세요, 여러분. 그 무엇이 됐든 이 탓을 하는 게 정말 저는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누군가의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습관이 돼서 뭐든 탓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문득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면 몇 년이 지났어도 계속 똑같이 탓을 하고 있어요. 탓을 하는 대상, 사람만 바뀌고 여전히 계속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었거나, 아니면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막 계속 몸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길을 의심하세요.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들 다른 길이 있는 건 알지만 그 길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거기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겠다는 결정과 행동이 어려운 거지 그 길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면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내내 말씀드렸죠. 영상을 고정 댓글에 한 번 더 달아두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공을 말하고 인생을 바꾼다는 말 자체를 너무 어렵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과 정의가 너무 다양하죠. 여기저기 남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타고난 내 기질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 그래서 내 가족, 내 건강, 내 자유를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의 템포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당한 것으로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존 아사라프의 저서죠. Having It All에 있는 인사이트를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자, 관찰자가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옆차가 와서 끼어들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로막았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떤 사람은 저 차가 완전 노매너로 운전을 해서 진짜 사고 날 뻔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랑은 그냥 아무 상관없다, 그냥 저 사람이 이상하게 운전했을 뿐 나는 뭐 딱히 상관없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진짜
왜 늘 내 앞에서 끼어드는 걸까? 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이 세 가지 반응 유형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세 사람 모두 판단했습니다. 저 차가 노매너로 운전을 했고, 저 사람이 이상하게 운전을 했고, 사람들은 늘 내 앞에서 끼어들고. 전부 다 판단이 들어있죠. 사람은 이렇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판단을 합니다. 일종의 필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관찰 예능에 출연한 출연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찰해보는 거죠. 이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관찰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걸 왜 관찰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진짜 제대로 그리고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상황을 자꾸 판단해서 감정적으로 초연해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반응하는가? 이걸 해야 여러분 에너지가 줄줄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실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시잖아요? 그때 딱 일단 한 발 뺀다는 느낌으로 나는 관찰자라고 속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그전에 대응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방식이 달라지니까 결과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진 결과들이 하나, 둘씩, 그리고 하루하루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는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 의식하는 것, 이런 노하우를 갖추면 삶은 조금 더 풍요로워집니다. 나중엔 엄청나게 풍요로워질 거고요. 그리고 이 관찰자의 시선은 여러분의 최적의 생체 리듬 안에서 몰입과 쉼이라는 한 세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더 강화될 거고요. 네, 어떠신가요? 관찰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여러분 고유의 기질을 발견해낸 다음 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 맞게 세팅하고 가꿔 나가면 여러분이라는 나무는 알아서 잘 자랍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 길을 갈 때는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거예요. 힘들어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벅차고 뿌듯한 마음이 들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의 마무리가 어딘가 찝찝하고 고단하고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녹초가 되면 그 길은 의심해야 한다는 것. 진짜 성공은 똑같이 고단하고 녹초가 될지언정 여러분 마음의 표정은 웃고 있는 상태로 잠이 든다는 것. 그렇게 잠드는 그 하루하루의 연속이 우리가 흔히 듣는 성공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쇼택이었습니다.